자, 오늘의 도전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댄싱 챔피언들을 소개합니다. 다섯 분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 와. 뭐 정말 저희가 섭외하느라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먼저 벨리 여신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동이 온 것 같은 자연스러운 떨기. 2017 뉴욕 벨리 댄스 대회 솔로 부문 1위의 주인공 벨리 여신 박지윤입니다. 네. 박지윤 씨. 아주 뭐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시고요. 발가락과 땅바닥이 만나 펼치는 환상의 퍼포먼스. 네, 탭댄스 세계 챔피언 부탄의 탭댄스 최지영입니다. 네. 어리다고 무시하면 큰 코너 치실 거예요? 대한민국 여성형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리더, 방찬 12살 나는 국가대표 이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에서 열리던 팝핑 대회를 석권한 남자, 팝핑 배틀에서는 지지 않는 승부사, 팝핑 황제 조인환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슈퍼스타 등급을 획득한 한국 라인 댄스의 살아있는 역사. 라인 슈퍼스타 송영순입니다. 네. 라인 댄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나이 차이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보기만 하면 우리 나는 국가대표님이 경력이 가장 짧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는 안 하셨을 아무래도. 7살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네. 뭐 5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했을 수도 있지. 네? 9살 때부터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아니면 신동인가? 종목을 바꿔서 왕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안 치는 거지. 탭댄스 같은 경우에는 탭댄스에 입문한 이후에 얼마 만에 세계 1위가 됐느냐. 그거를 맞추면 돼요. 첫인상으로 보면 누가 경력이 제일 오래